어차피 다 죽어. 다람쥐 꼬리 같이 생겼죠. 귀여워. 혹시 너무 예쁘네. 왜 이렇게 큰거 있냐? 사장님, 백미향 조그만 건 없어요? 있어, 있어. 어, 백미향도 알아? 네.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겨? 그 남사에 있는 야생화농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수산나 야생화농원이에요. 오늘 문 열은 건가?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오래, 오래 네. 됐어요. 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왔어요. 아, 그렇죠. 네이버에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경 좀 하고. 네, 그럴게요. 천천히 하고 푸는 거 있으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데? 이것도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이름을 지으신 건 아니겠지? 여기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다 처음 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생화라서 그런가? 여기 밖에 더 넓은데 밖에는 지금 비가 너무 와가지고 봐요. 그 구경 좀 하고 제가 키울 수 있을 만한 거 사가려고 하거든요. 어, 집에서? 네, 집에서 키우려고. 그냥 집 안에서? 베란다 창가에 두고 키우려고요. 베란다 창가에. 근데 처음 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집에서 키울 만한 거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런 애들도 네. 많이 갖다 키우는데. 꽃기린? 아, 이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 네. 얘들 또 예쁘고. 네. 공기정화 생물이라 네. 실내에다 놓고 키우기도 좋아요. 이건 키우다가 한번 죽였는데. 얘가 제일 키우기가 쉽대. 그래요? 그다음에 쟤들도 알로카시아? 응, 알로카시아도 네. 젊은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네, 맞아요. 저것도 죽었는데. 어차피 다 죽어. 영원히 키울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맞아요. 응, 얘들은 약간 늘어지는 이렇게 성질이 있는 애들인데 얘는 저기 사계소국이라고 실내에서 키우면은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지고 피고지고 그리고 얘들이 이제 자라다 보면 뭐든지 네. 노화가 돼요. 그러면 위에 싹 잘라줘 버려도 네. 다시 싹이 나와. 이거 꽃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예쁘죠? 네. 사계소국 이거 하나 그냥 그래. 얘가 더 이쁠까? 어, 그러네요. 응. 얘가 이렇게, 조금 풍성한 것 같아요. 이게 이런데 잘라서 삽목에도 잘 자라는 애예요. 이거 뭐 트레이 같은 거 있으시면 저 몇 개 담고 싶은데. 어, 그래 담아서. 이거는 키우기 어려워요? 너무 아니, 예쁜데. 얘도 키우기 쉬워요. 물 많이 안 주면 돼. 예쁘죠, 아. 황금새담. 모양이 너무 신기해. 아, 얘는 애기별이라는 거고, 얘는 황금새담. 얘는 다람쥐꼬리. 이름 되게 귀엽다. 귀엽죠? 네. 네. 이것도 다 2,000원씩이에요? 네, 2,000원씩. 그리고 이것도 하나씩. 이것도 하나. 얘도 되게 잘 자라가지고. 다람쥐꼬리. 다람쥐꼬리 같이 생겼죠? 귀여워. 이거 색깔 너무 예뻐요. 아, 색깔 예쁘다. 많이 주지 마세요, 얘들은. 네네. 아, 흙이 마르면 주세요, 흙이 마르면. 아니, 이거 너무 많으니까. 네. 이거 이 정도 된 거 가져가서 공기가 안 통해서 애들이 죽어요. 죽으려고 하더라고. 아, 네. 왜냐면 분갈이를 하는 게 아니라서 네. 안 하고 그냥 키울 거죠. 얘들이 지금도 많거든. 네. 그러니까 얘를 가져가. 아, 너무 많다 보니까 애들이 죽으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넓은 데다가 옮겨주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 한 번씩 솎아줘야 돼요? 이런데 좀 잘라줘 버려. 그러면 좀 공기도 통해가지고 네. 물은 지금 주지 마세요. 물이 많으니까 네. 말르면 주세요. 네. 이런 것도 사람들 좋아하는데 갯모밀이라고 갯? 응, 갯모밀 모밀? 응, 되게 좋아해요. 꼭 분홍색 꽃 피는 것도 있고 헉, 이게 꽃이에요? 얘가 꽃. 세상에 되게 쬐끄하다. 하얀색으로 주세요. 하얀색으로? 네. 이건 얼마예요? 2,000원. 다 2,000원씩이에요? 왜 이렇게 저렴하게 파시는 네. 거예요? 여기는 농장이니까. 그리고 얘들은 다 저렴해. 이런 화분의 거는 대부분. 집에서는 이런 애들도 키워도 돼요. 이것도 2,000원밖에 안 하니까. 왜 이렇게 풍성해?
월동을 못해. 얘는 되도록이면 저기 실내에다 넣어놓으면 좋아요, 겨울에. 이게 여기 꽃대가 올라온 거예요? 여기, 여기? 모르겠어. 나도 이거 안 해봐가지고. 꽃이 피는 건지, 잎이, 얘가 잎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 뭐가 올라오긴 올라오네. 이것도 한번 해. 하나, 시간적으로. 여기 강하고. 겨울에도 꽃이 피어있어. 그럼 이것도 하나 줄게. 예, 나는 강력 추천이에요. 강력 추천이에요? 왜냐면 여러 가지 꽃 키울 때 네. 꽃이 있는 게 저도 있으면 좋잖아요. 맞아요. 집에 꽃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왜냐면 얘들은 어느 정도 피우면 이제 또 지는데 얘는 굉장히 오랫동안 피더라고. 저 얘 그러면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 친구한테 선물해줘야겠다. 이거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도 펴요? 여기는 핑크색인데 이거는 보라색이고. 그러길? 아, 얘는 종류가 틀리네. 아. 얘도 괜찮죠? 네네. 늘어지고. 아, 예쁘다. 꽃이 너무 예쁘네. 아, 사랑초 하나 갖다 줄래? 사랑초요? 아니야, 사랑초란다. 저기 장미허브. 장미허브 저 있어요. 있어? 네. 냄새가 좋죠. 진짜 그거? 좋아요. 맞아요. 저 이거 하나 외목대로 키우려고 막 잘라주고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 그럼 밑에 다 저 잎 다 뜯어졌어요? 네, 뜯어졌어요. 한 요만하게 컸어요, 이제 배가. 아, 잘했네. 얘 하나 가져갈래요?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얘들도 이뻐. 근데 해가 많이 안 드는데 꽃이 잘 펴요? 해는 그래도 한 번씩은 들죠. 잠깐. 근데 얘들이 해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향기가 잘 내야 돼. 그러면은 잘 살더라고. 어느 색깔? 요거 줄까? 분홍색 줄까? 밑에 분홍색도 있어요, 사장님. 아니, 꽃이 떨어져. 떨어진 거예요? 사장님, 그럼 저 분홍색 할게요. 분홍색. 이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색깔 진짜 선명하다. 사장님, 백미향 조그만 건 없어요? 있어, 있어. 백미향도 알아? 네. 이것도 하나 예쁘죠? 이거, 이것도 2,000원이에요? 2,000원. 와, 균일가네, 균일가. 얘들은 그, 이 화분을 나중에, 적어도 이 정도 화분에다는 다 옮겨주면, 애들이 훨씬 잘 자라. 겨울도 잘 나고 경량도 알고 참. 사장님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한 바구니 다 찼어. 둘, 넷, 여섯, 여덟. 그래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요. 하나 사장님이 강력 추천해주세요. 초화화. 어머 이거 뭐야. 네, 얘들 예쁘죠? 네. 초화화. 초화화? 초화화. 와. 예뻐요. 얘는 저기 꽃이 한 2시나 3시쯤에 피어. 해지면 딱 오므라들어. 오므라들어요? 신기하다. 그럼 저 초화화 하나 더 가져갈게요. 사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되게 재밌었어요. 꽃이 키워보면 되게 재밌어. 네, 맞아요. 안 키운 사람하고 키운 사람하고 대화를 안 돼. 근데 저는 꽃 지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맨날 꽃 없는 것만 키웠거든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또 꽃도 봐야지. 베란다가 심심해가지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꽃이 많이 팔렸거든. 못 나가니까 꽃이라도 사다 본다고. 이 초화화 진짜 웃긴다. 아니, 예상하니 얘가 꽃을 안 피워줘. 네. 그 전날은 꽃을 봤는데, 네. 왜 그러지? 보통은 아침에 다 애들이 피거든. 그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더니, 늦게 피는 거야, 오후에. 이거는 꽃을 토요일밖에 못 보겠네요. 아, 낮이 없어서. 출근하니까. 어떡하냐? 토요일에 집에 꽃 붙어 있어야지. 그래, 이거 봐. 붙어서. 그리고 꽃이라도 너무 자랐다 싶은 거는 조금 꺾어서 삽목을 해봐라. 삽목이요? 네, 이것도 삽목이 돼요? 꺾꽂이. 그것도 꺾꽂이 되고 얘들도 다 꺾꽂이 돼. 이거 얇아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얘도 돼. 그래가지고 자라면 되게 재밌다. 이게 10개지. 네. 10개면 2만 원에 2만 4천 원이거든? 네.
내가 이런 거 하나 더 가져와봐. 뭐 하나 더 할 거예요. 진짜요? 선물 줄게. 와, 저 그럼 예쁜 거 하나 골라주세요. 아, 사장님 되게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 선물해줄게. 아, 이거 하나 갖다 키워봐. 이거 너무 이쁘게 자랐다. 얘는 네. 오색 페랭이라고 네. 색깔이 이 색깔도 나오고 이 색깔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 이건 선물. 26,000원. 26,000원. 하나는 서비스. 감사합니다. 이거는 봉지에 담아줄게. 네네. 자주 놀러 올게요. 그래요. 자주 와요. 지금은 옛날같이 꽃이 많이 없어, 지금. 어. 봄에 꽃은 제일 많이 오거든. 네. 여름이라 꽃이 많이 없는데, 네. 그래도 또 여름에는 여름꽃. 맞아요. 가을은 가을꽃 막 그렇게 있으니까. 하면서 봐. 보니까 우산을 좀만 씌워주실래?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이가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비 오는데 이렇게 갔습니다. 아니, 그냥 올려주셔도 돼요, 의자. 저기 빡세니까 네. 올려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우세요. 혹시, 네, 다음에 또. 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여기는 다음에 한번 꼭 다시 와야겠어요. 원래 한 두세 개만 살려고 했는데 10가지를 사버렸어. 수산나 야생화 응원 화이팅!